지난번에 15번까지 했으니까 오늘 16번.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브롬달 26점 하이런 배치입니다. 브롬달 선수가 스트로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연습하겠습니다. 브롬달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는 봐서 알겠죠? 저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핵심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키스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일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한번 연습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당점을 기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죠. 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라면 이 정도에 와야 될것 같은데. 끌려버렸네, 아예. 얇은 두께이면서도 빨간 공을 빨리 진행시키는 스트로크였어야 하는데 아예 두껍게 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껍게 치는 방법도 있는데 역시 고수는 다르네요. 얇게 쳐도 충분히 기술을 뺄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것인데. 10번 만에 들어가네. 배치가 좋아졌죠. 이걸 뒤돌리기를 칠수 있어야 되는데, 뒤돌리기 짧게 여기까지. 회전을 많이 주면 안될것 같습니다. 회전은 원팁 정도만. 3시 방향 원팁, 걸어치기가 되지 않도록 두께를 조심해서. 내 목표 지점을 여기로 생각했는데 여기였네. 아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치는 게 치기는 조금 더 쉬운데, 다음 배치가 빨간 공이 이쪽으로 가면서 어렵네. 이런 걸잘 쳐야 되는데, 맞춰보겠습니다. 2.5. 3, 4, 5, 5.5, 1.5 팁에 2분의 1 치겠습니다. 됐을 때 여기 맞고 여기에 들어온다.